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민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쉬어갔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2,500을 지켜줬고요. 또 그렇죠.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두 시장 다 일단 약세를 갖다가 네. 면치 못했죠.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아침부터 일단 이 시간에 그래. 여기서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우리 지수가 오늘 또 약세를 갖다 면치 못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컸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부당 회계 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급락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최고의 관련주가 제약 바이오주인데 이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데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주에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또 어떤 또 사건이 있었냐면은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게 정부와 국민연금이 개입됐다 해가지고 엘리엇이 지금 ISD 소송을 갖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삼성물산이 또 많이 떨어지고 그 밖에 있던 삼성그룹 관련들이 지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같은 현상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까지도 오늘 거래가 됐더라면은 지수가 아마 더 많이 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는 낙폭이 컸다가 낙폭을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에 또 다리 약간 좀 처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제약바이오는 일단 예봉이 꺾였기 때문에 주도소 위창이 꺾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일단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북한 경제력 발언주가 강세를 보인다. 그런데 이것도 일단 이제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발언주라든지 건설주들은 좀 떨어진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올라갔냐면은 바로 일단 이 가스관 발언주, 러시아 발언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도 관련주하고 러시아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철도는 이제 북한을 경유해가지고 대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중국 대륙으로. 그다음에 가스관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런 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조금씩 그 어떤 북한 관련주의 어떤 매개의 범위가 조금 이제 북한 이외의 지역으로 좀 확산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북한 관련주도 잘 차별해서 일단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이 철도 관련주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네. 내용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것에서 일단 우리가 또 경계심도 들고 여기를 강심장이 아니면 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접근하는데 또 한계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여타 종목들은 사실상 뭐 종목들이 한산했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양상도 되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직전 저점을 갖다 붕괴시키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기대 이하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분식 논란이 가장 큰 우려였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하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제약바이오 영향도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는 이제 네. 예봉이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일단은 시대적 그 대위 맹군을 가진 그런 이제 남북 경협력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시장에서 매수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서 남북 경쟁력 관련주에 집중적으로 매기가 몰린다면은 제약바이오주를 갖다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제약바이오주는 역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반등이지 이것이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주도권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는 또 이제 이 셀티론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제약 바이오에 많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당분간은 납부 과대했다는 기업 반등할 때는 또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 바이오에 특별하게 일단 뭐 FDA에서 일단 신약 개발 성인이 난 종목이 아니고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 이후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전략을. 반등할 때는 축소하는 게 좋겠죠. 네,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후 마감을 앞둔 중국 증시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김석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증시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해 지수는 전일 대비 0.5% 하락한 3065선, 심천 성분 지수는 전일 대비 0.4% 하락한 12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던 창업한 지수는 오늘 소폭 쉬어가면서 0.8% 하락한 17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또는 테마별로 좀 살펴보면요. 자동차 부품, 면세점, 반도체, 백주 종목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나 철강, 비철금속 쪽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와 비교될 수 있는 중국의 화역자동차가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 국제여행은 9%,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는 자가용이나 자강 국심이 2에서 4%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에서는 비아디가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산철강이나 내몽고 포도철강연합과 같은 철강주도 역시 2에서 5%대의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사절단이 내일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경제사절단에는 문우신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레리 카들러 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 상당히 미국 내에서 무역과 통상 쪽의 핵심 멤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통상과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이번 방문길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홍콩 거래소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샤오미가 이번 주에 상장 신청서를 홍콩 거래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샤오미는 홍콩 거래소가 최근에 승인한 허가한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최초로 상장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 시점은 6월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투자정보센터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콩감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 관련주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남북 경협주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토크에서는 이 남북 경협주 투자에 주의해야 할 이유와 함께 중국 관련주에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사실 남북 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주들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 네, 일단은 네. 이제 남북 경쟁력 관련주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또 네. 북미 간의 관계 이것이 잘 매듭이 지어졌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이제 이들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북미 간의 일단 정상회담이 이제 20일 전후에서 일단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서 일단 성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안고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면은 이들 종목들은 이제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어떤 것이 입장이라든지 또는 김정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고무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 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밑 쪽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일단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네. 실무 그래팀들이 만났는데 거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트럼프의 어떤 얼굴이 고무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일단 사활을 건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이제 이번 연말에 성공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노벨 평화상도 한번 받아야 되고 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상당히 고무돼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시 경제 문제를 다 타개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서로 요구 사항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밝힌 바는 CVID를 갖다가 북한에서 잘 이해하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CVID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바로 미국에 그대로 전달된 것이고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고무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회담에서 언급했던 철도 관련주가 일단 유달리 강세를 갖다 보이는 이러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면야 뭐 이들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크게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재료라는 것은 발표가 되기 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막상 발표가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은 이제 재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호재 요인이 없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남북 관련주도 올라가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을 갖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겠죠.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가 일단은 당분간은 북미 남북 경영주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되 치고 빠지는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사고의 범위를 확장한다면은 지금 오늘 같은 장세를 보면은 철도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가스관 관련들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북한 관련 이외에 일단 지역으로 일단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확대된다면 이제 러시아 관련주는 우리가 뭐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관련주가 그만큼 일단은 주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집에서 주목을 제약 바이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친환경 차 관련주도 아니고 IT 부품도 아니다는 얘기죠. 가장 근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관련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의주까지 철도가 넣어진다면은 바로 중국으로 바로 올 당시 육로가 뚫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섬 아닌 섬이었는데 그 신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육로를 통해서 일단은 물류가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저 유럽으로 일단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우려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그만큼 주목을 받을 겁니다. 또 중국인들이 또 철로를 타고 또 한국으로 바로 오게 되죠. 이런 여행도 일단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은 당연히 중국 관련주라도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역시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라든지 아마 여행 패키지들이 많이 이제 되겠죠. 그 밖에도 일단 엔테인먼트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일단은 이제 북미 관계가 잘 돼서 성공한다면은 엔테인먼트 관련주도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황치열이라는 가수가 중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다 그러는데 이 가수가 중국으로 일단 가서 공연을 하게 되고 또 기타 엔테인먼트 관련 그 소속 가수들이 가서 공연하게 되면은 그만큼 일단 또 많은 수익을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중국 관련주는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아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사고의 범위가 축소되고 거기에 일단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만은 어떤 것이 이러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안을 보고서 그것이 어떻게 범위가 확대되는가 하는 것을 잘 좀 더 사고의 범위를 넓힌다면은 바로 중국 관련도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하고 관계가 잘 되면은 당연히 중국 관련주로 일단 매길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들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관련주를 다 잘 지켜보면서 노려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그중에서도 봐야 될지 워낙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기업 내용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내용이 좋아지고 있어야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점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기대감이 있고 AWD 막 떠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면 주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대상들은 펀더멘탈이 좋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LG화학 같은 것도 보면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하락 기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듯이 중국 관련주 있다라 하더라도 내용이 좋은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관련주라 한다면은 아무래 퍼시픽 같은 이런 것들이 네.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멘션즘을 갖다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코스온 같은 것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 전체 실적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해외 시장에서 매출 증가율이 3위 정도 되는 화장품 회사 중에서도 코스온이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사드 이후에도 일단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이런 종목에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여행 관련처럼 하나은행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북한 관련주가 일단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기가 좀 단절될 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제닉도, 코스온이라는 종목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한 질문들도 꽤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들 질문이 올라왔는데 현대건설도 올라왔고요. 또 대우건설도 같이 올라왔는데 현대건설 먼저 볼게요. 일단 4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지 혹시 네. 매도를 해야 할지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그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일단 현대건설 오늘 이제 북한과 관련한 종목들 네. 중에서 건설주들이 중소건설사든 뭐 대형건설사든 좀 다르게 네. 쳐졌어요. 그 현대건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이제 건설주들은 이제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소떼를 몰고 갔던 사람이 정주영 명예회장이었고 네. 지금 상태에서 뭐 정주영 그 류경 그 저 체육관인가도 일단 지난 공연까지 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만큼 현대그룹의 북한에 대한 어떤 인지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또 이득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더라도 현대건설이 그만큼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보면 올라가는데 이때로 해서 기관과 의원들이 막 팔고 있어요. 누가 사느냐면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네.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내일이라도 올라간다면 한번 팔아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그때까지는 상승이 좀 유효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네. 그때 직전까지는 갖고 나가도 뭐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반등폭이 그 사이에 크다면은 일단 한번 챙겨주고 또 밀렸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갖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건설도 한번 볼 텐데요. 신규 매수 포지션에서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뭐 대우건설 네. 같은 거는 뭐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 그 참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기술적인 패턴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탄력적인 상승은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레벨업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 단가를 갖다가 역시 7,000원 그 부근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 부근을 한번 챙겨주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사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IT 종목 한번 볼게요. 인터플렉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23,5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더 갈 수 네.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이폰 관련주라 해가지고 네. BH라든지 그 지금 이제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BH가 많이 올라오고 인터플렉스는 지난번에 이제 납품하는 것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더 많이 빠졌는데 오늘 아마 이 강세의 의미는 이제는 하락이 이제 멈췄다.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 이런 뜻으로 일단 우리가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 이것을 갖다 갖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은 지금 파는 단계가 아니고 홀딩하고 인내심을 갖고서 갖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지 밴드 상으로 보던 밴드 하한선이 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 기반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바닥은 확인됐는데 서서히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크게 물려 있다면은 좀 더 한 뭐 3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2만 6천 5백 원 정도 그 전후가 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플렉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살펴볼게요. 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자, 이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헬스케어는 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반등을 했지 네. 않습니까?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락하고 등락 곤조가 좀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확장이 되놓으면 그 수축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수축 과정 동안에는 주가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 스태틱 상태, 정적인 네.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매수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내렸다가 들었다가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볼린저 수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밴드가 확장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이제 굳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굳혀가지고 그 다음에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이제 과정을 또 거치게 될 텐데 아마 전환 시점이 될 수 있는 건 다음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그 이전까지는 좀 등락 혼조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갖고 인내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전반적인 논란의 중심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잖아요. 그렇죠. 삼성 물산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 매수를 해도 될지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 물산은 아시다시피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정부가 개입됐다. 네. 그래서 엘리엇이 그걸 보라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ISD 소송을 갖다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 주가가 오늘 급락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이 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주가가 뭐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지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것이 소송 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삼성물산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영향은 좀 이렇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뭐 상승 기조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반등할 때는 팔아주는 것이 맞고 이 종목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는 이제 팔아주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3만 5천에서 13만 7천 원 사이 네. 거기서는 다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어주고 좀 발빠른 종목으로 일단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장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고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발빠르게 수익을 내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살펴봤습니다. 중국 관련주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건 이제 네. 화장품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종목도 기업 실적 면이나 다른 종면에서는 괜찮나요? 예, 네, 일단은 내용이야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오른 것은 일단은 또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죠? 근데 가만히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네.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면은 들어올 확률이 내일 들어올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95.44%입니다. 그 네. 내일은 반등할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반등할 때 일단 정리해야 된다. 일단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조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일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이것이 이제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심선은 시세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꺾인다는 것은 시세의 방향이 아래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 내일 일단 반등할 때 팔아가지고 한 5% 정도 이렇게 반등이 오면 팔아가지고 일단은 다른 쪽으로 일단 가서 수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조정을 또 완전히 마무리 지었을 때 다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소송 문제도 여전히 있는데 8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8만 8천 원, 지금 네. 이제 8만 3천 100원이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요즘같이 이런 장에서는 절대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눌렀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팔려고 생각하고 빠질 때는 살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집단 소송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일단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다시 파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서 샀다면 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가져야 되겠죠. 주가 매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수 단가가 절반을 산다면 절반은 낮아지겠죠. 그죠? 네. 지난 상가 매수 실황을 똑같이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떨어지면 사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에 사는 게 좋겠냐. 8만 2천 원 그런 선 부근에 오면은 한번 매입을 갖다 추가해 보십시오. 지난번 수량과 같은 수량을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바로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반도체 업황은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의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만 2천 원 또는 그 이하로 들어오면은 네. 한번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일단 이제는 다 내일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내일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북한 가련주는 일단 떨어진 것을 사고 올라간 것을 팔아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예, 중국 가련주도 일단 아까 제시해드렸던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서서히 관심을 갖다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메이저들이 사는 종목들에 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른 것을 일단 팔아주고 차익을 챙기고 많이 빠진 것이 있다면 내용이 좋음에도 빠진 것이 있다면 오히려 매입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최창윤 키움증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났지만요. 못다한 종목 상담은 4시 반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